하늘은 높고 말이 살이 찌고 그리고 저 호준이도 야물딱지게 살찌는 바야흐로 천가마비의 계절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에는요 저처럼 아주 오동통하게 살이 오른 더덕들이 있다 그래서 이곳이 더덕밭이라 그래서 찾아왔는데 근데 도저히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딘지 전혀 모르겠는데 아 저분들인가요 저분들? 아 저분들인 것 같아요. 가보자. 아 힘들어. 안녕하세요. 예. 아유,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우리 더덕 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덕을 캔다고요? 예. 여기 그냥 산 같은데? 예, 산이죠. 아, 더덕이 어디 있어요, 근데 더덕? 더덕 여기 있네요. 우와, 잠깐 저 하는 보세요. 예. 우와,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더덕이에요? 예, 이게 더덕입니다. 제가 아는 거랑 좀 다른데, 이거 너무 큰데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이거는? 이거 지금 6년근짜리예요. 아니 근데 여기가 산이 아니라 이게 더덕밭이라고요? 씨를 갖다가 뿌리는 거는 자연이 원해주거든요. 근데 인공적으로 씨만 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는 거는 자연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밭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예요? 쫙 밑에서 끝까지죠. 저 밑에서 쫙끝까지. 예, 예. 아 되게 설명 되게 편안하네요. 예,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가족이라 그러셔가지고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아 저희 남편 되세요. 아 예, 남편이 되시고 예. 그리고 여기 이 건장한 청년 우리 사위. 아 사위? 예 우리 사위 3대째 이어서 하는 우리 사위고 저 밑에는 우리 딸. 아 예. 그 딸의 또 딸? 응 네네. 아, 딸의 또 딸? 우리 손녀 딸. 우리 지금 사위가 그러면 예 이제 3대째 이어서 이제 우리 공장도 관리해주고 농장도 같이 이래 하고 이제 더덕을 더 이제 맛있게 개발도 하고 이래요. 예. 그럼 본인이 이제 이 더덕 농사를 지을 생각으로 장가를 오신 건지? 아, 처음에는 더덕 농사야 뭐 일반 뭐 평지에 사니까 그건 많이 어릴 때부터 많이 봐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와 보니까 이게 장말이 장내장 일단은 올라오는 것도 힘들고 이제 또 캐면은 또 가지고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저도 지금 올라오는데 아니 도대체 여기서 뭘 찍고자 지금 올라오는지 궁금했거든요. 네. 옆에 아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아 너무 귀여워. 아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아 왜 뭐 낯도 안 가려? 야 아빠 여기. 아, 순식간에 아빠 된 기분 듭니다. 이름이 뭐예요? 지우 몇 살이에요? 4살. 아, 4살이구나. 네. 여기 있는 더덕보다도 어리구나, 너가. 아, 그러면 우리 장인 되시고, 네네. 장인어른 되시고, 우리 그럼 사위고, 그럼 여기가 2대 3대인 거죠? 네네네. 1대는? 1대는 지금 올라오시다 하도 힘이 들어서 저기 그냥 주저앉으셨어요. 예, 저쪽에 계세요. 네. 해발 1000m의 정선 산골마을. 그냥 서 있기도 쉽지 않은 45도 경사의 비탈진 밭에서 더덕 농사를 짓는다는 게 어디 말처럼 그리 쉬울까요? 게다가 올해는 폭염에 태풍까지 숱한 장애물이 있었지만 이때부터 3대 가족이 의기투합하며 예년보다 두세 배의 공을 함께 쏟았습니다. 저희 더덕은요. 여기 와보셨다시피 이 경치가 너무 좋잖아요. 이 경치, 이 자연, 이 흙, 이 모든 것을 먹고 자라는 더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자연이 만들어져 있는 환경을 그대로 저희가 이게 먹을 수 있게 이 더덕이 클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만드는 거고 더덕 안에다가 이 자연을 다 담은 거예요. 이거 정선을 담았다. 그렇죠. 아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러면 좀 한번 캐봐도 되나요? 캐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해도 돼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더덕 발굴 시작하겠습니다. 어우 잠깐만 우와 잠깐만 이게 아 근데 이게 지금 다칠까봐 저는 초보자라 그렇죠 겁이 나가지고 원래 이렇게 캐면 네. 찍히지 않아서 정품이고 좋아요. 아 그죠 어디 있네 진짜 아유 세상에 이거 보이세요 지금 이게 원더덕 투더덕 쓰리더덕 포더덕 네 지금 더덕 계속 나옵니다 지금 계속 나와요. 이거는 두 개 붙었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단 한마디. 신봤다! 와, 보이세요? 이제 5분도 안 걸린 겁니다. 이제 5분도 안 돼서 나온 이 자연산 더덕들. 진짜 향이 지금 코가 정말 마비가 될 정도로 더덕 향이 취했어요. 네.
이거 지금 제가 먹으면 안 되나요, 이거? 먹어봐도 돼요. 아, 그렇죠? 네. 먹어도 되죠? 더덕이 좋은 거는 이렇게 손으로 까져요. 한 입 비벼 먹어보세요. 아, 네. 예, 예. 자, 보세요, 여러분들. 네. 이 속살 뽀얀 거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좀 먹을게요. 예. 어머, 되게 고소하고 향이, 네. 향이 딱 먹는 순간 향이 입 안으로 들어와서 코로 갑자기 확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겠다. 이거. 네, 구이 해 먹으면 맛있어요. 구이? 네, 더덕구이 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네, 더덕구이랑 네. 더덕을 또 장아찌해서 숙성시켜서 먹으면 아주 밑반찬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 더덕 장아찌가 돼요? 예부터 산삼에 버금가는 효능을 지녔다고 해 사삼이라 불리는 더덕.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더덕 한번 제대로 즐겼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야, 제가 뭐 더덕 맛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까 상다리가 부러집니다, 지금 이거 완전히. 아, 깜짝 놀랐어요. 아우, 별 차는 거 없는데요. 그냥 우리 늘 먹는 거예요. 네. 늘 이렇게 드세요? 네, 이 정도는 그냥 늘 먹는 거예요. 네. 지금 가족들 표정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촬영 나와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근무 환경 최고입니다. 아, 이런 촬영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이 더덕으로 된 음식 소개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쪽에 이거? 예, 그거는 더덕 장아찌. 아, 이게 더덕 장아찌예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저쪽 끝 저쪽 거는 먹기 좋게 제가 채를 썰어서 그냥 밥 위에 그냥 편하게 나 먹으면 그러니까 저거는 채 무침이에요. 딱 덜어가지고 그냥 밥에 슥슥 비벼가지고 그냥 맞아요. 비벼서 그냥 너무 잘하네. 예, 비비면 최고예요. 참기름 한 방울. 아이 참. 예, 저 먹을 줄 아시네. 아, 이건 예, 이건. 아버지도 좀 더 드세요. 아, 맙도둑이네, 맙도둑. 응? 아니, 아버지, 이렇게 안 드세요. 제가 고기 쌈 하나 싸드릴게요. 네? 싫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아, 여기다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장을 안 넣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아, 장 안 넣어도 돼요. 야, 이게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게 구수한 맛이 또 배가 되지 구우니까. 우리 막내 손녀딸 더덕 좋아요? 더덕 최고. 예뻐. 더덕은 요즘 같은 가을철에 뿌리 영양분이 최고조로 올라오니까요. 올가을 건강은 요 더덕으로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